말의 관리에 필요한 고용과 지불은 전부 마주의 몫입니다. 하지만 수익은 보장되지 않는데요. 그런데도 그들은 왜 마주가 되었을까요? 서울의 한 오페라단 연습실.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이곳에는 그저 말이 좋아서 마주의 길로 들어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배우도 아니고요. 뒤쪽에 앉은 이분도 아닙니다. 오페라단을 이끄는 단장 양수화 씨. 그녀가 마주입니다. 승마를 좋아했던 그녀는 90년대 후반 마주의 길로 들어섰습니다. 25년 전이죠. 어떻게 저희 남편이 이런 데 조금 관심이 있어서 나는 또 문화예술 쪽이니까 아 당신이 마주가 되기가 확률이 더 높다고 해서 또 마주도 그때 내가 신청을 했고. 여러 마주를 대표해 마방의 조장을 맡고 있는 양수화 마주. 그녀는 경제적 조건 외에 마주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말의 보유인데요. 일정 기간 이상 마방에 말이 없으면 마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일단 마방에 말 두수가 덜 채워져 있으면은 당장 그 조기사들 수입에도 영향이 많이 생기고 경주는 안 해도 관리비를 마주님들이 다 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마주님들도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 컸죠. 수시로 마방을 방문하는 것도 마주에겐 중요한 일입니다. 저기 말이 불안해서 그 염소를 갖다 놨더니 지금 아주 조용해졌어요. 체육인 아니면 문화예술인 다양한 우리나라의 분야에서 그분들 중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